자, 뒤에 16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게 말 알려주니 너는 뭐 하고 있니? 뭘 너는 뭘 하고 있니? 나는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거.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what are you doing이 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 오케이. 그래서 무엇도 무엇하고 무엇하고 무엇을 무엇이 뭐지? 무엇이 두 가지 뜻이 갖고 있다는 거 설명 들었나요?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What color? 무슨 색? 아, 그럼 이건 두 번째 뜻이 무슨 뭐? What의 뜻이 무엇하고 또 무슨이구나. 무엇이란 뜻과 무슨, 어떤 이런 뜻이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할 때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무엇 이 뜻으로 사용됐고요.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뭐 are you는 나중에 설명하고 doing에 대한 얘기 한번 할까요? do는 그 하다 시중에 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ing가 또 붙었으니까 ing가 하는 중인 하는 것 이거에 붙었으니까 하다와 그리고 하는 이번 영어는 하는 중이라는 뜻이니까 하는 중을 또 붙이니까 하는 중인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오, 아주. 자, 그래서 원래 do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do나 does를 모든 하다시에는 do나 does가 숨어있는 거고 뭐를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이는 이유는 뜻을 바꾸기 위해서고요. 민성이가 방금 설명했듯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던 말이 doing이 되면 하는 중인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뀝니다.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 됐을 때 무슨 시 된 거죠? 하는 중이라는 게 무슨 시가 되냐면은 하는 중이 하는 중이 무슨 시 된 거죠? 하는 중인 하다 시 무슨 시가 된 거지? 하는 중인 하다시에서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에서 하는 중인 뜻이 바뀌었으니까 시도 바뀌고요. 무슨 시로 바뀌었죠? 하는 중인은 어떤 시지? 런의 뜻은? 달리다. running의 뜻은?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그러면 달리는 이런 뜻이 됐을 때 무슨 시 된 거예요? 달리는 할 때는 달리는, 달리는 중인 똑같은 뜻이고요. 어떤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예, 달리는 것 됐으면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달리는 것이면은 달리는 것이면은 달리는 것 다시 말해 뭐예요? 그것 달리는 것 그것을 좋아한다. 나는 달리는 것 그것을 좋아해. 달리는 것 그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을 좋아한다 하면 그것이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보세요? 예, 예.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기는 것을 좋아한다는 또 어떤은 아닐 것 같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고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냐고요? 뭐... 아... 무엇이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무슨 씨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씨예요? 무엇이라는 것도 있나요? 무엇을 또 어떤 안에 듣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은 무슨 씨라고 한 몇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어떤 시더라? 무엇이니? 종이컵. 종이컵. 종이컵 무슨 시예요? 이름 스트레스. 예, 달리다에 ing 붙여서 2번 떠 달리는 것이 되면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이름 시로. 이름 시로 바뀐 거다. What are you doing 할 때 doing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럼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시 된 거예요? 어떤 시가 됐죠? 어떤 하고 있는 중에 무엇 하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그러면 읽고 뜻? You're doing. 이거 무슨 뜻일까? 너는 하는 중이? 너는 하는 중인 이라 뜻이에요? 너는 이거 읽고 뜻 You are tired. 너는 피곤하다. Tired 뜻이 뭐예요? 피곤한 무슨 시예요? 이름 시예요. 피곤한 이란 뜻인데 이게 이름 시가 될 수 있어요? 너는 무엇이 그럼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너는 무엇이니? 나는 무엇이니? 너는 피곤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아니요. 피곤한이란 뜻이면 무슨 씨입니까? 어떤 씨? 당연히 어떤 시죠, 어떤 시. 너는 어떻니? 나는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you are tired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너는 피곤하다? 얘 뭐예요, 얘? 비동사, or이죠. 여기에 왜 너는 피곤하다는 표현은 you tired라고 안 하고 왜 you are tired라고 해야 됩니까? are이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이다 있다가 있는데 여기 비동사가 그 어떤 시를 어떻다 그래. 이런 거를 바꿔준다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표현은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떻다가 필요하니까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한다? 비동사가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doing의 뜻이 뭐라고요? 하는 중인.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You are doing. 누가다? 누가? 너가 다 하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래서 너는 하는 중이다가 you are doing이면 너는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비동 요거를
you are를 뭐로 만들어주면 돼? are you로 바꿔주면 돼. are you? 하면 뭐하고 싶어져?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뭐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이 이렇게 완성되었다.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나 먹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오케이. 그래서 eating은 eat으로부터 왔고 eat의 뜻은 먹다요. 먹다니까 무슨 시구? 하다시요. 하다시고 하다시면 뭐 할 수도 있다. ing를 붙일 수도 있다. eating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고 뭐? 먹는 중인 먹는 것. 먹는 중인. 먹는 것. 먹는 중인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다 하다시에서? 어떤 시? 먹는 것이면? 이름시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I eating 이렇게 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 이게 eating의 뜻이 하는 중 먹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다로 바꿔줘야 한다? 그 일을 누가 한다? 비동사가 한다.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다? am이다. 됐습니까? I eating이 아니고 그래서 I'm eating. 나는 먹고 있는 중이야. I'm eating. 오케이,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나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Studying 함 써볼까요? S-T-U-D-Y-I-N-G. 오케이. 그래서 study의 뜻은? 공부하다. 공부하다니까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가 있었다. I'm studying. 너 뭐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cleaning 써볼까요? C-L-E-A-N-I-N-G. 오케이. clean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나요? 청소하다.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clean water 한 뭐예요? clean water. 깨끗한 물? 그러면 깨끗한? clean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깨끗한하고 청소하다라는 뜻이 있다. 깨끗한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요? 청소하다라는 뜻일 때는 뜻만 알면 가장 구분이 쉬운? 하다시. 하다시죠. 만약에 I'm clean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 I'm clean. 난 깨끗하다. I clean 이건. 난 깨끗한. 난 청소한다겠죠 이건. 아 맞네. 나는 깨끗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 깨끗하다. I clean. 아 그래? 아. I'm clean. 나는 깨끗하다가 I clean이야? I'm clean. 난 청소한다. I'm cleaning. 그게 나는 청소한다요? 나는 청소하는 중이다. I'm clean. 아이고야 잘못 말했구나. 난 청소한다. I'm clean. I'm clean이 나는 청소한다요? I clean. 어우 지금 이렇게 헷갈려. 그게 왜 헷갈릴까? 그러게요. 난 청소하는 중이다. I'm cleaning. 난 청소한다. I clean. 나는 깨끗해요. I'm clean. 알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시예요 지금? I'm clean에서 거기는. I'm clean에. 거기는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러면 하다 시면 clean의 뜻은? 청소하다. 그럼 I'm clean 하면 난 청소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clean 할 때 clean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깨끗하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I'm clean 할 때 clean 어떤 뭘 보고 어떤 시인 줄 알 수 있어요?
이게 비동사가 또 이게 얘 덕분에 알 수 있죠. 네. I clean 할 때 clean은 무슨 시예요? 하다 시예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다 청소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I'm working. I'm working. 왜 키보드가 안 나와? 잠깐만요. 이씨 왜 이래. 말을 안 듣는다. 지멋대로 이상한데 커서 뭐가 있지?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럼 working 한번 써봅시다. W-O 뭐지? W-O R-K R-K I-N-G 그러면 work의 뜻은? 일하다. 일하다. 난 노는 중이야. I'm playing. Playing 써볼까요? P-L-A-Y-I-N-G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